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6과 마치겠습니다. 자이테 PSE 40쪽에 Nummer 9은 Unsere Tipps für einen lustigen Abend. 유쾌한 저녁을, 즐거운 저녁을 위한 우리가 줄수 있는 팁 해가지고 나는 우리가 앞에 쭉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Arbeiten Sie in Gruppen und wählen Sie fünf Themen.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다섯 개의 테마에 대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죠? 다섯 개 테마를. 그러니까 이제 슈라이벤지 이래 페르젠니헨 레겔은 개인적 규칙을 적습니다. 그 즐거운 저녁을 위해서, 저녁을 위한 개인적인 규칙.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규칙이 있겠죠? 근데 즐거운 저녁을 보내려면 알코올이 들어가야 될 건데, 그죠? 먼저 핑크들리히카이트 정확성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겠고 그다음에 베그리숭 인사하고 가스트게쉔크 손님이 이제 선물 좀 가져오는 게 좋겠고 클라이둥 옷 알코올 그다음에 라우헨 담배 피는 거 게로이쉬 바임에센 식사할 때좀 시끄럽죠 게로이쉬 그다음에 핸디스 핸드폰 빌랑의 블라이프트만 자 빌랑의 of English how long이죠 얼마 동안 블라이프트만 머무르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에 이제 다섯 가지 요 중에 fifth tips 다섯 가지를 자기가 무조건 이제 그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가 예시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 Zum Beispiel Pünktlichkeit. Zeit ist nicht so wichtig.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Deshalb 그래서 ist es nicht so schlimm. 그렇게 슬림 나쁘지는 않다. 뭐가 벤 이하일 때입니다. 벤지 비스주 아이네 슈툰데 쭈슈뻬트 코멘 당신이 한 시간까지 좀 늦게 쭈슈뻬트 너무 늦게 코멘 올 때도 니쇼 슬림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 말은 용인해 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자유롭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바이 밀랑의 블라이프트만 얼마 동안 머무르느냐 이것도 뭐 규칙을 정하면 Sie sollten erst gehen, wenn Sie betrunken sind. 자, wenn 이하일 때만 비로소 입니다. Erst 하면 여러분 영어의 first입니다. 서술인데 첫 번째 뭐 처음으로 이런 뜻이지만 이게 우리말로는 그 뒤에 뭐 숫자가 온다든지 나이가 온다든지 이런 wenn과 같은 문장이 올 때는 그때야 비로소 해야 우리말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Sie sollten erst gehen, wenn 이하일 때야 비로소 갈수 있다. 그때 가야 된다. 언제? 벤지 베트룬겐 진트. 당신이 취했을 때. 취하기 전까지는 가면 안 된다라는. 이것도 이제 규칙이라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제 지금 베트룬겐 하고 있죠.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 술은 우리나라만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없죠. 뭐 러시아라든지 우리나라 러시아는 좀 독한 술을 마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맥주 같은 거 병째 작은 맥주 홀짝홀짝 마십니다. 담배 피고 그죠? 우리는 뭐 소맥이라든지 뭐 그죠? 예. 자, 그라마틱하고 커뮤니케이션 정리하고 오늘 읽기 텍스트가 좀두 개나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먼저 그라마틱은 뭐 다행 겁니다만은 이 과에서는 false라는 그 표현 조건을 나타내는 bedingung 만약 뭐할 경우에, 그러니까 been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댔죠. 예를 들어서, falls sie das Essen bereits beendet haben, 당신이 식사를 이미 끝냈을 경우에는 legen sie die Serviette neben den Teller, 그 냅킨을 접시 옆에다가 놓으세요. 이걸 이제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falls가 뒤로 가도 되고, 예를 들어서 legen sie die Serviette neben den Teller. Falls sie das Essen bereits beendet haben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커뮤니카쇼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앞에 여러분 했기 때문에 우리 읽는 것만 같이 연습합시다. 여러분이 auf Deutsch, 제가 auf Koreanisch. 자, 해보세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 여사. 다시 시작. Herzlich willkommen, Frau Kim. 안으로 들어오세요. 딱 맞게 오셔서 좋네요. Kommen Sie rein, schön, dass es geklappt hat.
그죠?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내가 당신에게 나의 부인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Darf ich Ihnen meine Frau vorstellen? 내가 내 남편을 당신께 소개할까요? Darf ich Ihnen meinen Mann vorstellen? 그 다음,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너무 기쁩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Guten Tag, Herr Kim. Sehr erfreut. 여기에 당신을 만나서 알게 돼서, Sie kennen Sie lernen,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했습니다. 그죠? 오! 너무 아름다운 꽃다발이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Oh, das ist aber ein schöner Blumenstrauß. Vielen Dank. 자, 앉으세요.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세요. Setzen Sie sich, fühlen Sie sich wie zu Hause. 내가 당신에게 제크트 한 잔 제공해도 될까요? Darf ich Ihnen ein Glas Sekt anbieten? 아우, 고맙습니다. 그거 참 너무 좋네요. 너무 기쁩니다. Vielen Dank. Das freut uns. 혹은 나한테 기쁘다면 Das freut mich. 우리가 기쁘다. Das freut uns. 직역하면 그것이 기쁘게 한다, 우리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기쁘다 말고 Das freut mich 하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즉 내가 기쁘단 말이죠. 자, 그 다음 감자 좀 더 드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Möchten Sie noch etwas Kartoffeln essen? 내가 당신에게 제크트 한 잔 제공해도 될까요? Darf ich Ihnen ein Glas Sekt anbieten? 이런 식으로, 그죠? 내가 당신에게 커피를 좀 더 따라드려도 될까요? Darf ich Ihnen noch etwas Kaffee nachschenken? Nachschenken 하면 뒤에 schenken 준다 해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벌써요? 좀 더 머무르세요. 다 같이 시작. Schon, bleiben Sie doch noch ein bisschen. Noch ein bisschen 하면 조금 더 이 말입니다. Bleiben 하세요. 머무르세요. 이 말이죠. 아우,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제 당신 집에 가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Sie haben recht. 죄송합니다. Sie haben recht. 당신이 맞다. Kommen Sie gut nach Hause. 집으로 잘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gern geschehen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잘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바라는 게 좀 많은 걸 표현할 때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지 darauf reagieren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나는 원래 뭐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뭐하다. 나는 원래 뭐 꽃다발을 가져 사고 싶은데. Ich wollte eigentlich noch Blumenstrauß kaufen, aber 나는 하지 못했다. Ich habe es nicht geschafft. 그죠? 해내지 못했다라든지. 미안합니다만 나는 고양이한테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Es tut mir leid, aber ich habe eine Katzenallergie. 나는 알레르기 있죠? 우유에 알레르기 있다 합시다. Ich bin allergisch gegen den Milch. 이런 식으로. Allergisch gegen 하면 뭐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Ich bin allergisch gegen den Milch. gegen 대해서 사격해야 되죠? 만약 폐가 안 된다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먹고 싶다라면 wenn es sie nicht stört
Würde ich lieber das essen? 뭐 커피를 한잔 하고 싶다. 배가 안 된다면. Wenn es dich nicht stört, würde ich lieb ein Kaffee trinken. Einen Kaffee trinken.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다 했던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요 뒤에 내용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겠죠. 했던 표현입니다. Vielen Dank für Ihre Gastfreundschaft. 너무 고맙습니다. Für 뭐에 대해서? 당신이 이 손님을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김 선생님, 헤어 김 이렇게 그죠? 아우 제 편에서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Ganz meine Zeit. 이건 당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Die sind für Sie. Ja, gern Dank. 이렇게 아 그거 맛있게 보입니다. Das sieht aber lecker aus. 자, aus 지엔 동사가 분리됐죠. 그 다음에 lecker 하면 맛있단 말이니까 Das sieht aber lecker aus. 맛있어 보이네요. 냄새가 좋네요. Und es riecht so gut. Riecht. Riechen 동사. 그죠? 그건 정말 특별히 맛이 좋았다. Ausgezeichnet 하면 특별히 두드러지게 이 말입니다. 그죠? Es hat wirklich ausgezeichnet geschmeckt. 정말 특출나게 맛이 있었습니다. Ja, gern. 예, 기꺼이. Nein, danke. 아니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제 배가 부릅니다. Ich bin leider schon bett, schon satt. Ich bin leider schon satt. Satt를 쓰면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Nein, danke. Es ist schon spät. Ich muss langsam gehen. Langsam. 이제 천천히. Ich muss gehen.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한 번 더 당신 이 초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맛있게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Noch einmal herzlichen Dank für die Einladung. 그 다음, 오랫동안 so gut, 이렇게 잘 먹은 적이 없다. Ich habe lange nicht so gut gegessen. 자, essen 동사, 그죠? Essen, as, gegessen, 이래 되죠? So, lange nicht 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한 적이 없다. So gut, 그렇게 잘, 이 합에, gegessen, essen 동사죠. 뭐, 이런 말, 또 많았죠. 또, 그건 뭐, 그것은 아무것도 nicht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아, das macht doch nichts. 비슷한 의미로 Das ist kein Problem. 문제가 안 된다면. 그죠? 예, 뭐 딱 같은 의미죠. Das macht keine Umstände. 그죠? 예. Oh, das tut mir leid. Aber das kann man leider nicht machen. 그죠? 아, 이것도 거의 같은 뜻입니다. 자, 이제 뭐 뒤에 또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죠. Oh, wie schade. 아이고, 저런. Dann, 그러면 kann ich Ihnen leider nichts anbieten.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유감스럽게도 nichts, 아무것도 anbieten 할 수 없다. Dann kann ich nichts anbieten. 아무것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알레르기가 뭐 음식에 대해서 많으면 그렇다. 그럴 수가 있지. 그렇죠? 에, 난 감자만 당신한테 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Dann kann ich Ihnen nur Kartoffeln anbieten. 이런 식으로. 그죠? 에. 이 정도 이제 복습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 다음 우리 읽기 텍스트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Einen Pierzig 제목을 보면 Liebe Kunden, Liebe Geschäftspartner 또 뭡니까? Liebe Freunde, der Agentur Comedia 그래서 사랑하는 고객 여러분 또 사랑하는 그 사업 파트너 동업자들 말이죠. Geschäftspartner 여러분 Liebe Freunde der Agentur Comedia. 그, 이 회사, 이제, 대리점, 중개업소 이름이 코미디아입니다. 이 중개업소의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해가지고, 지금 뭐 무슨, 일종의 페스트죠. 뭐 축제, 연회 같은 걸 할 때 하는 말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자 봅시다. Wir möchten Sie herzlich zu unserem zweijährigen Bestehen einladen. 자, wir möchten Sie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신을 möchten 화분 종사죠. 뭐 하고 싶다? 제일 끝에 einladen 동사원이 초대하고 싶단 말이죠. Wir möchten einladen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herzlich 어디에 주 unserem zweijährigen Bestehen 우리들의 2년마다 열리는 그 베슈텐. 베슈텐 하면 원래 동사 베슈텐 하면 뭘 극복하다 이겨낸다 이런 뜻입니다. 베슈텐 동사. 이것도 동사가 앞에 대문자 써가지고 명사화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럴 때는 다 중성명사 되죠. 예를 들어서 레벤 뭐 살고 있다 산다 할 때 이걸 앞에 대문자 써가 명사화 하면 중성명사입니다. 다스 레벤 뭐 인생 삶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베슈텐은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뭘 존속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존속했다는 겁니다. 극복하고 어려운 과정을. 그걸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초대하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볼까요? In den letzten beiden Jahren haben wir viel gearbeitet. In den letzten beiden 최근 그 2년이죠. 2년 동안 우리는 필게 아르바이트했다. Haben wir viel gearbeitet. 많은 일을 했습니다. Jetzt möchten wir uns endlich Zeit nehmen. 이제 우리는 마침내 우리들의 시간을 갖게 된, 갖고 싶다면. 그리고 gemeinsam 우리 함께 공동으로 mit Ihnen 당신과 함께 ein großes Festfeiern 큰 축제를 거행하고 싶다. Möchten wir feiern. 그죠? Wir freuen uns, 다시, wir freuen uns im noch sehr, dass wir uns im Juni vor zwei Jahren zur Selbstständigkeit entschlossen haben. 자, wir freuen uns 하면은, 우리는 기쁩니다. 이 말입니다. Wir freuen uns immer noch, 여전히, sehr, 아주 기쁘다. 뭐가? Das ist ja die 사실입니다. Wir freuen uns immer noch sehr, dass wir uns, 우리가 im Juni, 6월에 포츠바이아렌, 2년 전입니다. Zur Selbstständigkeit, 자립이죠. Selbstständigkeit. 알죠? 근데 ständig, selbstständig 하면은 독자적인 자립적인 말인데 카이트가 붙었으니까 이제 명사입니다. 젤프슈텐디 카이트. 이제 종속 안 되고 자립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립하게 된 2년 전에 6월에 우리가 자립을 엔트슐로센 하벤 다스 비 운스 엔트슐로센 하벤 결정했다는 거. 결심했죠. 엔트슐로센 결정을 내렸다는 그게 지금도 너무 여전히 아주 기쁘다. 아마 어디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왔든지 자립하게 된 거겠죠. Obwohl der Weg bis hierher nicht ganz einfach war. 자, obwohl 하면 양보적입니다. 비록 뭐뭐 하지만. 비록 그 길이 der Weg bis hierher.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길이 nicht ganz einfach war. 아주 간단하지는 않았지만, 쉽지는 않았지만, hat uns die Arbeit, 그 일은 우리를 immer 항상 Spaß gemacht 우리에게 Spaß 즐거움을 gemacht 만들어줬다. 그 일이 항상 즐거웠다. 좀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죠? Diese Freunde wollen wir mit allen teilen, die uns begleitet haben. 이 즐거움을 기쁨을 우리는 wollen wir 뭐 하고자 한다? Mit allen 모두와 함께 teilen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두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 어떤 모두냐? 요 D는 알렌을 봤죠? Die uns begleitet haben. 우리와 함께 동반했던 모두. Begleiten 동사는 누구를 동반한다, 수반한다 이 말이죠. 함께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mit allen, 타일렌 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기쁨을. Wir feiern am Samstag 23. Juni auf den Kulturterrassen in Flensburg. 우리는 6월 23일 토요일에 그 플랜스부르크에 있는
쿨토 테라스에서 이 축하식을 거행한다 이 말. Um 15 Uhr geht es los und wir feiern bis der letzte Gast geht. 15시경 우미니까 정확히 3시에 그 일이 이제 일어나고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 축하연을 하냐면 마지막 손님이 갈 때까지, the last guest,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손님이 get 갈 때까지 계속한다. Das erwartet sie. 그것은 자 여기 주어져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기대하게 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기대하게 한다. 즉,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Ab 15 Uhr, 15시부터 Begrüßung mit Kuchen und Torten vor unserem dänischen Lieblingskonditor. Konditor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뭐와 함께 이제 서로 인사하냐면 케이크나 토르텐 뭐 숏케이크죠. 뭐 그런 그뭐 파이 같은 거죠. 우리의 그 덴마크의 리플링스 가장 사랑하는 콘디토 이제 제과업자인데 이 사람이 만든 거겠죠. 그 이제 케이크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준비를 했겠죠. 이런 걸 이제 먹으면서 서로 인사 베그리송 인사하고 그다음에 치르카 16 Uhr 30, 약 16시 30분에는 Grüß Wort und Rückblick 이제 그 환영하는 인사와 또 뒤돌아본다 쭈릭에서 왔죠. 쭈릭 뒤로 블릭 이제 시선을 돌린다 이 말은 해고 회상하는 거죠. 뭐를 Unseres Geschäft für Ole Jundbeck 이 사업 수장입니다. 올레 준트베크라는 사람이 이제 해고하는 릭블릭 지나간 그 시절을 해고하는 릭블릭 그런 시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임 안슐루스 계속해서 이어서 이 말입니다. 안슐루스 이어서 아우스블릭 및 가스트 레트널리 여자죠. 연사인데 손님으로 이제 초빙 가스트 레트너 하면 손님으로 온 연사 이 말은 초빙 연사입니다. 초빙 연사 이름이 비비엔 알브레츠 존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아우스블릭 역시 해상하는 그 지나간 걸 해상하는 시간인데 제목이 Unsere Zukunft ist cross media. 우리의 미래는 중심에 있다. 크로스하면 이제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건데 그 메디얼 중심에 있다. 그래서 헤라우스포르둥엔 노어 커뮤니케이션 스트라테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전략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도전이라는 그런 이제 교차점이 있는 겁니다. 항상 소통이 동서양막막 우리도 그렇고 요즘에는 어떤 사업 분야든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콘택트나 커뮤니케이션 그죠? 예.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공감을 얻어야 상품도 팔아 먹을 수 있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Ab 18 Uhr 18시부터는 Deutsch Skandinavisches Mittsommer Buffet 부르죠? Mit herzhaften und süßen Spezialität. 그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의 그 이게 한여름입니다. 밑점은 여름의 중간 이 말인데 밑 그죠? 밑에 할때 중간 아닙니까? 한여름 뷔페입니다. 뭐와 함께 하냐면 밑 헤르츠하프트 정말 가슴에 와닿는다는 말인데 그리고 달콤한 스페셜리텐 특산품 아주 맛있겠죠. 그 지역 특산품입니다. 정말 먹어보면 심장에 이제 어떤 감동이 전해질 정도다. 참 정말 이런 표현을 쓰면 맛없으면 큰일 나겠어요. 그죠? 자, Durchgehend erfrischend Getränk für jeden Geschmack an unsere Bar mit Ausblick auf die Flensburg Pferd. Durchgehend 뭘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통해서 간다 이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말인데 air fresh 하면 여러분 fresh라는 형용사죠. 상쾌한 신선한 할 때 오래되지 않고 신선한 영어 fresh 그죠? 독일어로 fresh. air가 붙어가지고 동사가 된 겁니다. air fresh 신선하게 한다, 상쾌하게 만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상쾌한 음료입니다. Getränk. 음료. 누구를 위한? Für jeden Geschmack. 모든 취향에 맞는. 그죠? An unsere Bar. 우리 바에서는 그런 음료를 또 제공했죠. 그런데 이 바가 mit Ausblick. 전망이 뭐를 가지고 있다 할 때 mit니까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 바에서 어디 바 밖을 내다보면 어떤 전망이냐 하면 mit Ausblick auf die Flensburg Verde. 플랜스부르크에 있는 그 페르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면 그 발트에 있는 현만 이렇게 쑥 들어온 만이랍니다. 이름이 발음은 페르데인데 우리는 뭐 우리말로 피오도르라 피오르드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전망이 보인답니다. 이 바에서. 그럼 멋지겠죠? 우리로 치면 저 해운대 달맞이라든지 동해안에 그죠? 그 멋진 전경 있는 뭐 카페라든지 그런 것처럼 아우스블릭이 전망이 좋다는 말입니다. 앞지바이운츠반스 우어 22시부터는 mit Jommer Bettspiele mit Ringsberpen Jack Hüppen und Pilemeer mit Jommer 하면 아까 한여름이 했죠? 그 한여름밤에 게임입니다. Bettspiel 어떤 게임이냐? mit 뭐뭐와 함께하는 게임이 말이죠. Ringsberpen ring 반지를 베르펜 던진다면 뭐 이런 놀이가 있겠죠. 뭐 이렇게 막대기 반지 던지가 끼어 넣으면 뭐 점수 없고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작 휘펜 자루로 뭐 하는 경주고 그 외에 그리고 또 많은 더 많은 것들 필름이에요. 이런 것과 함께 하는 놀이입니다. 베트 슈피레 게임. 그다음에 앞드라이온 집안지 23시부터는 그로세스 라그 포이어. 자, 이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캠파이어입니다. 라그하고 포이어가 합쳐진 단어죠. 라그하면 어떤 진지, 진영, 뭐 구축된 진지란 말인데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파이어를 독일어로 라그 포이어랍니다. 그로세스 라그 포이어 mit Musik und Tanz. 음악과 추미하는 캠파이어입니다. Es spielt die Band die Nordlicht. 이때 이제 밴드 Nordlicht라는 밴드가 이제 연주를 한다 이 말이죠. An Johnston, 그 밖에도 Bollenbier,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An Johnston, Bollenbier, DJ's Fest auf Dachunutzen. 그 밖에도 우리는 이 축제를 또한 뭐뭐에 이용하기를 원한다. 뭐 하도록 다쭈 이하는 문자 요 밑에 나오겠죠. 쭈 문장입니다. Einand, 서로, Endlich, 마침내, Persönlich, 개인적으로 kennen zu lernen, 서로 알게 되는 그런 기회로 이제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후 이래 파트너링 이어 파트너 이제 남녀 파트너도 헤르질 빌콤맨 당신들의 파트너들도 정말 진심으로 헤르질 진심으로 빌콤맨 환영합니다. 뭐 이러면서 여기 나오죠. Wir freuen uns auf ihre Anmeldung bis zum 14. Juni an Petra Steffens von Comedia und der Telefonnummer 0461 bis 567890 oder per E-Mail an 해가지고 이메일 주소 나왔죠. Wir freuen uns auf입니다. 자, auf가 나오니까 미래에 일어날 걸 뭘 기대하면서 기쁜 거죠. Wir를 쓰면은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고 그죠? 이제 auf입니다. Wir freuen uns auf.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신청을 언제까지? bis zum 14. Juni 6월 14일까지 어디 베트라 슈테펜스 폰 코미디 여기죠. 전화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예, 이 중개업소 팀에서 보낸 그 초대장이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뭐 옆에 뭐 또 추가로 나온 내용이 보면 위버 운스 우리들에 대해서 해가지고 언제 PR 아겐투어 코미디아 우리 그 뭐 광고 PR 같은 거 하는 회사겠죠. PR 업소 PR 중개업소 코미디아는 핫 이렌지츠
그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인디아 플랜스부르크 쥐트슈타트 여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Wir haben unsere Agentur vor 2 Jahren mit 5 Personen gegründet. 자, wir haben gegründet. 우리는 설립했다면 동사 원형 그린덴이죠? 그린덴 뭐 설립하다 할 때 그죠? 그린덴, 그린덴, 게그린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이 대리점을 2년 전에 5명의 인원과 함께 설립했다. 2년 전에는 인원이 5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und beschäftigen seit letzten Monat 20 feste mit Arbeit. 그리고 마지막 달 마지막 그 20개월 그죠? Monat.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그 20개월 동안에 fest mit Arbeit. 이제 고정된 동료, 즉 뭐 정규직이겠죠? 뭐 비정규직이 아니고 이제 딱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고용한 겁니다. 그죠? 20명의 여기까지 끝낸 이제 자이트 레츠트 모나트. 이 맞이 최근 이제 이르러서는 20명의 그 고정된 정규직 5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20명까지 된 거예요. 베셰프티겐 이제 이 사람들을 고용한 겁니다. Unsere Schwerpunkte sind Marken, Produkt und Unternehmens PR und Marketing. 우리들의 이제 중심 무게 중심 이 말은 이제 중점을 두는 분야겠죠. Schwerpunkt sind Marken, 그 다음에 Produkt Unternehmens PR, 그러니까 시장과 제품과 기업 광고 그리고 마케팅 이게 이제 중심 분야입니다. Unsere beiden neue Mitarbeit Thilo Kohert und Fabian Schade werden unser Team vor allem im Bereich Mobiles Marketing unterstützen. 우리의 이제 이 두 명의 새로운 동업자인 Thilo Kohert와 Fabian Schade는 우리 팀을 특히 어떤 분야에서 인베라이 분야죠. 모바일 마케팅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베어덴 운더슈티젠 지원하게 될 거다. 디츠바이 이 두 사람은 하벤 예덴 맹의 에파롱 온 이노바존스 가이스트 많은 그 경험과 어떤 혁신 정신 개혁의 정신이죠.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보여줘야만 할 거다. 포 바이젠 뭐 앞에 제시한다, 증명한다, 입증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죠. Wir begrüßen die beiden hiermit nochmals herzlich in unserem Team. 우리는 begrüßen 환영한다 이 두 사람을 die beiden 여기 이 자리와 더불어 한번 재차 진심으로 herzlich 진심으로 in unserem Team 우리 팀에 오게 된 걸 환영한다 begrüßen 이런 내용입니다. 일종의 초대장이죠. 다섯 명에서 시작해가 지금 20명까지 늘었고 이제 일이 잘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또 뭐 1년 연습 하고 싶지만 일단 진도부터 나하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42쪽에 필름 슈타지온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영화 뭐 보고 라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참조하시면 되고 43쪽에 프로젝트 란데스쿤데 이제 지역학인데 텍스트를 읽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뭐 이렇게 밑에 질문이 있지만 뭐 질문까지 우리가 뭐 대답할 필요는 없고 텍스트 내용만 이해하면 충분하니까 텍스트 내용을 봅시다. 자, Presse Landschaft in Deutschland 독일에서의 Presse Landschaft 자, Presse 하면은 뭐 언론 매체를 말합니다. 우리 뭐 영어에서도 프레스 센터라 하죠. 그 뭐 인쇄업 인쇄업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언론을 말합니다. 란트샤프트는 원래 풍경인데, 그죠? 뭐 언론 매체의 어떤 모습, 그죠? 독일에서의 언론 매체의 어떤 모습, 실상, 그죠? 내용을 보면, Der Deutsche Zeitungsmarkt ist der größte Europas. 독일 신문시장, Zeitungsmarkt, 그죠? 언론시장은 유럽의 der größte,
가장 큰 자이트펑크트가 이제 자이통스마크트가 이제 생각된 겁니다. 가장 큰 언론 시장이다. 원래 독일 사람들이 이런 뭐 토의하고 이런 거좀 진지한 주제를 놓고 토의하고 이런 거 좋아한댔죠. 국민성이 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론, 제가 독일에서 예전에 공부할 때도 보면은 물론 뭐 개그 프로나 좀 웃기는 프로는 많이 없고 전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 제일 이제 이런 쪽이 발달했겠죠. Man hat die Wahl zwischen etwa 350 verschiedenen Titeln mit einer Gesamtauflage von ungefähr 90 Millionen Exemplaren.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만 일반인 사람입니다. Man hat die Wahl, 선택이죠. 어떤 선택이냐? Zwischen und 입니다. 영어의 between and입니다. 뭐뭐와 뭐뭐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 350개의 여러 다양한 종류의 어떤 제목, 명칭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만큼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이 신문 이름이, 350.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mit einer Gesamtauflage, 그 Gesamt 전체 발행 부수가, 대략 90 밀리언에 1900만 부수입니다. 엑셈플라르 하면 뭐 구원 부수 이 말이죠.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Besonders beliebt sind in Deutschland lokale Zeitungen, die nur in einer bestimmten Region oder Stadt erscheinen und besonders viel über diese Region berichten. Besonders, 특히 beliebt sind, 사랑받 받고 있다, 애호받고 있다 이 말이죠. Besonders beliebt sind, 상태수동입니다. In Deutschland, 독일에서 뭐가 로컬의 짜이통에 지역 신문들, 로컬 하면 영어의 로컬이죠. 지역 신문들이 독일에서 특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요 뒤에는 이제 앞에 나오는 로컬의 짜이통이죠. 어떤 지역 신문들이냐면은 die nur in einer bestimmten Region,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만 누옵니다. 혹은 특별한 도시, 오더슈타, 도시에서만 에어샤이넨, 발행되는, 에어샤이넨. 이게 뭐 나타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언론일 때는 발행된단 말이죠. 그리고 Besonders, 특히, P. with this region, Berichten.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많이 Berichten, 보도하는, Berichten 하는 그런 로컬의 자이통엔, 이, 독일에서 Beliebt,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With regional의 짜이통엔 지역을 초월한 with가 붙었죠. With regional의 짜이통엔 지역을 초월한 신문. 그러니까 전국지겠죠. Die man in ganz Deutschland beziehen kann und deren Schwerpunkt auf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Themen liegt. 그렇죠? 여기 이제 die부터 여기까지가 관계 대명사 문장입니다. 이러이러한 전국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일 전체에서 인간츠 도이치란 독일 전체에서 이제 구독할 수 있고 베지엔 칸 그리고 또그 대회는 이격이죠. 이격 관계됩니다. 그 신문사의 무게중심이 국가와 국제적인 그런 테마에 있는 그런 전국지 이런 신문들은 하벤 누 아이넨 안탈 하면 어떤 못입니다. 배당 못 단지 Nur einen Anteil von etwa 8%, 약 8%의 못을 가진다. 그러니까 전체 신문에서 8% 정도 비율입니다. 이 전국지는. Bei Zeitungen unterscheidet man Qualitätszeitungen und Boulevard. 이게 이제 저기 그림 같은 게좀 크고 막 이래 조금 내용보다는 조금 사람들의 자극적인 어떤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이제 신문 언론이 블루바입니다. 우리말로도 많이 되네요. 블루바, 블루바죠. 그죠? 부릅니다. 농담이었고, By Zeitungen 그 신문사들, 그죠? 신문들에서
unterscheidet만 사람들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신문들 어떤 구분을 하냐? Qualität Zeitung에 자, 좀 우수한 신문, 질이 좋은 Qualität, 영어의 퀄리티죠. Qualität Zeitung에 그런 신문사하고 Boulevard Zeitung에 좀 대중들, 좀 통속적인 대중신문들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Qualität Zeitungen informieren seriös über politische, wirtschaftliche und kulturelle Themen. 이 Qualität Zeitungen은 질이 좋은 우수한 신문들은 informieren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느냐? Seriös über 뭐뭐에 대해서 진지한 정보들을 Seriös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주제, 테멘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in den Boulevard Zeitungen 이런 신문에서는 흰개겐 반면에 이런 Boulevard Zeitungen에서는 뭘 다룹니까? Geht es mehr Es geht 하면 뭐를 다룬다, 뭐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뭐가 더 다루집니까? Unterhaltung 어떤 오락이나 Klatsch 어떤 뭐 우리 뭐 수다 잡담 나눌 수 있는 서로 그죠? 연예거리 이런 거 있죠. Beziehungen 어떤 관계 사람들만의 어떤 휴문이나 스캔들 같은 관계 그리고 Verbrechen 어떤 범죄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는 겁니다. Sie sind auch bunt, haben größere Fotos, weniger Text als Qualitätszeitungen. 그러니까 요지는 Boulevard Zeitungen입니다. 이런 신문들은 또한 색상이 좀 bunt 다채롭고 어니까 비교급입니다. 또 좀 더 사진이 크고 größere Fotos. 그 다음에 베니거 뭐가 더 적습니까? 텍스트 내용이 더 적습니다. 뭐보다 Als Qualität Zeitung 이 신문들보다는 그죠? 활자가 보면은 글자는 몇 개 안 되고 선정적인 그림 이런 게 좀 많다. 그죠? 그죠? Die Auflagen stärkste Tageszeitung ist die einzige überregionale Boulevard Zeitung. 그 발행 부수가 아주 그 큰 그런 일간지 타겟자이통 일간지는 유일한 그 전국 발행 부수도 많고 그 지역을 초월해서 전국에서 발행되는 유일한 블루바르자이통 이 대중지 잡지로 뭐가 있냐면 디 빌트자이통이 있습니다. 빌트자이통 이제 발행 부수가 mit einer Auflage von circa 2.5 million 250만 정도 발행 부수, 엑스플라레, 엑스플라레 발행 부수, 그죠? 그래서 이어 폴겐, 저요 빌드 자이통의 D를 이어서 이어 빌드 자이통이 G니까 G에 삼키 이어를 썼죠. 이어 폴겐 이 잡지의 D를 이어서 드라이 퀄리티츠 자이통에 세계의 퀄리티츠 자이통이 있는데 신문 이름을 보면 디 쥐드 도이츠 자이통 보통 약자로 SZ랍니다.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굳이 번역하면 남독일 신문 이 말인데 막 고유명사입니다. Die Süddeutsche Zeitung auf Platz 2 두 번째에 위치하고 발행 부수는 Auflage circa 400.000 Exemplare입니다. 한 40만 장. 그다음에 und auf dem Plätzen 3 und 4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위치하는 신문사가 Di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보통 FAZ라죠. 치르카 335,000 und 그 다음에 Die Welt 치르카 440,000 이런 신문들이 이제 있습니다. Neben den Tageszeitungen gibt es zahlreiche Zeitschriften, die selten erscheinen. 이런 일간지들 외에도 또 수많은 잡지들, Zeitschriften, 잡지들이 있습니다. Gibt es 어떤 잡지냐? 이 D가 관계대명사죠. Die selten erscheinen. 드물게 출판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출판되는 게 아니고 뭐 격주든 뭐 이렇게 좀 출판 그 간격이 길겠죠. Am liebsten sind 여기서 이제 가장 beliebsten 사랑받는 잡지들은 보통 die Publikums Zeitschriften. 관객들 어떤 뭐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그죠? 관객들을 위한 자이트슈리프트 잡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잡지들이냐? B. 그 다음에 The Program 자이트슈리프트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어떤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의 어떤 잡지들
이런 포블리컴 자이트 슈리프텐하고 프로그램 자이트 슈리프텐 이런 게 이제 가장 사랑받는데 줌바이십 예를 들면 이제 그 TV나 영화 프로 소개하는 거 있죠? 무비 이게 이제 미칠카 아인풍트 바이 밀리오넨 약 120만 정도 배우 카우펜 엑셈플라를 판매를 하고 배우 카우펜 동산물 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폴크트 폰 이어서 나흐리히텐 마가진 그 뉴스 잡지들이 있습니다. 줌 바이십일 나흐리히트 뉴스 소식이죠. 마가진 하면 잡지인데 줌 바이십일 데어 슈피겔 여러분 슈피겔 하면 원래 거울이란 뜻 아닙니까? 근데 데어 슈피겔 요 잡지는 주간 잡지입니다. 거울이 이제 우리 얼굴을 비추듯이 거울이 그 사이를 반영한다 뭐 그런 의미로 비유적으로 슈피겔을 쓰겠죠. 이게 발음 부수가 아우플라게 찌르카 880,000 엑셈플라르입니다. 약 88만 발행 부수입니다. 주간지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우엔 자이트 슈리프텐 여성 잡지들이 있겠죠? 프라우엔 자이트 슈리프텐 줌바이슈필 브리기트 뭐 이런 잡지가 아우플라게 치르카 560,000 그리고 운트 필렌 바이트레미어 더 많은 또 잡지들이 있겠죠? 다 내벤 그 외에도 기프트 에스 뭐가 있냐면 파흐 자이트 슈리프텐 전문 잡지들이 있습니다. 파흐 전문 자이트 슈리프텐 디자 어떤 전문 잡지들이냐 디지미 슈피치얼렌 파흐 게비텐 베샤프티겐 특별한 어떤 전문 영역을 다루는 및 에트바스 베샤프티겐 지히에가 뭐뭐를 다룬다 이 말이죠. 줌바이슈필 예를 들면 도이체스 에르스트 블라트 독일 의사 잡지가 의사지 에르스테 하면 아르스트의 복수죠. 의사 그 아르스트 복수형이 음나우트 붙고 해가 붙지 에르스트 그죠? 여자는 자 여의사는 에르츠틴 이니 붙죠? 그럼 에르츠틴넨 이렇게 하면 이제 여자 의사들이 그죠? 그래서 이런 의사들 이런 게 있고 이게 발행 부수가 아우플라게 치르카 비어훈데 타우젠 약 40만 부.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언론사들이 잡지나 신문사들이 독일에 유럽에서 제일 이 언론 관련해서는 독일이 제일 그 발행 부수도 많고 종류도 많답니다. 독일 국민사하고 맞아떨어지겠죠. 자, 아이고, 벌써 50분이 다 됐어요. 자, 마지막, 아우스클랑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우스클랑은 이제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발음 연습, 노래도 들으면서 발음 연습하는 건데, 한번 들어봅시다. Modul 2. Ausklang. Ich bin mal weg.
Falls das nochmal passiert, dann auf nimmer Wiedersehen. Dann können sie sich einen neuen Job suchen und gehen. Dann werde ich mich nach einem neuen Leiter umschauen. Es gibt ja hier noch andere gute Männer und Frauen. Soll das schon alles sein in meinem Leben? Ich will ab heute endlich wieder was erleben. Immer nur racken, das hat doch keinen Zweck. Ich setz mich in den nächsten Zug und bin mal weg. Und bin mal weg. Oh, ist ja. Am Dirkadis. Obwohl ich fast nur noch in Konferenzen sitze, obwohl ich über Listen und Ausdrucken schwitze, komm ich dem Zeitplan wieder mal kaum hinterher. Ich glaub, ich geb es auf, ich kann wirklich fast nicht mehr. Falls das nicht fertig wird, höre ich den Kunden schreien. Dann gibt es Ärger, dann möchte ich in ihrer Haut nicht sein. Dann treten wir vom Auftrag heute noch zurück und bestellen nicht mal mehr ein einziges Stück. Soll das schon alles sein in unserem Leben? Wir wollen ab heute endlich wieder was erleben. Immer nur Racke, das hat doch keinen Zweck. Wir sitzen jetzt im Zug, ab heute sind wir weg. Sind wir weg. Tja. 노래가 3절까지 있습니다.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한지 알겠죠? 듣고 요 노래 가사 순서를 적어보는 겁니다. 듣고.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해보면은 요 1번이 이제 하나 제시돼 있죠? 뜻은 알겠죠? 뭐 여러분이 사전 찾으면서 하면 됩니다. Obwohl ich heute früher aufgestanden bin. 비록 나는 오늘 좀 일찍, 좀 더 일찍 aufgestanden bin 일어났지만 Obwohl ich schneller als sonst zum Bus gelaufen bin. 비록 나는 평소보다 더 빨리 그 버스 타러 달려갔지만 Fällt der mir wieder vor der Nase weg. 그 der는 부스죠. 버스가 다시 그 내 나제입니다. 코앞에서 back fällt. 가버렸다. Und ich 그리고 나는 wäre schon 벌써 den Chef 사장의 목소리를 내 귀에 in my name or 듣게 된다. 사장이 이제 질타하겠죠. 그러니까 뭐 또 뒤에 나오죠. 5번 요거 먼저 해라 이 말이죠. Falls das nochmal passiert. 이 사장이 하는 말이겠죠. 만약 그런 일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passiert 일어난다면 그럴 경우엔 dann stellen Sie sich darauf hin. 당신은 다음과 같은 걸 대비해라. 어? 뭐 dann 그러면 bitte ich sie nicht mehr nur in meinem Büro hinein.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내 사무실 안에 들이지 않겠다. 들이지 않겠다고 이제 내가 요청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dann 그러면 werden지 in Zukunft 당신은 장차 미래에 이제 저녁에 더 오랫동안 bleiben 할 수 있을 거다. 머무를 수 있을 거다. 즉 더 저녁 늦게까지 이제 한가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kten ordnen. 서류도 정리하고 목록도 확인하고 글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해고되면은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 1절이 2절도 뭐 이런 식으로 3절도 해가지고 이제 여기 후렴구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제 순서를 가사 순서를 매겨보는 겁니다. 그죠? 지금 시간이 53분이라서 이제 제가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이 들으면서 한번 순서대로 매겨보세요. 그죠? 다 들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스스로 사진 찾아보면서 뭐 모르는 단어 나오면 해가 의미는 뭐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좀 발음 연습을 한 그런 구가 이제 이 아우스클랑입니다. 그죠? 54분이 됐는데 이 들으면 이게 3분 한만 더 듣고 마칩시다. 그러면 Modul 2. Ausklang. Ich bin mal weg. 한번 듣고 마칩시다. Ich
제일 먼저 이제 1번 요거부터 나옵니다. 그죠? 순서에요. 그죠? Obwohl ich heute früh aufgestanden bin, obwohl ich schneller als sonst zum Bus gelaufen bin, fährt der mir wieder vor der Nase weg und ich höre schon den Chef in meinem Ohr. Falls das nochmal passiert, dann stellen Sie sich drauf ein, dann bitte ich Sie nicht mehr nur in mein Büro hinein. Dann werden Sie in Zukunft abends länger bleiben und Akten ordnen, Listen abhaken und schreiben. Soll das schon alles sein in meinem Leben? Ich will ab heute endlich wieder was erleben. Immer nur rackern, das hat doch keinen Zweck. Ich setz mich in den nächsten Zug und bin mal weg. Und bin mal weg. Obwohl ich mir doch alle Mühe gebe, obwohl ich doch nach schwarzen Zahlen strebe, bleibt unterm Strich der Rechnung wieder mal ne Null. Und das findet der Konzernchef ganz und gar nicht toll. Falls das nochmal passiert, dann auf nimmer Wiedersehen. Dann können Sie sich einen neuen Job suchen und gehen. Dann werde ich mich nach einem neuen Leiter umschauen. Es gibt ja hier noch andere gute Männer und Frauen. Soll das schon alles sein in meinem Leben? Ich will ab heute endlich wieder was erleben. Immer nur rackern, das hat doch keinen Zweck. Ich setz mich in den nächsten Zug und bin mal weg. Und bin mal weg. 여행을 떠나고 싶겠죠? 기차를 타고. 자, 그림을 봐요. 기차 타고 이제 떠나고 싶어요. 언젠가는. 그죠? Obwohl ich fast nur noch in Konferenzen sitze, obwohl ich über Listen und Ausdrucken schwitze, komm ich dem Zeitplan wieder mal kaum hinterher. Ich glaub, ich geb es auf, ich kann wirklich fast nicht mehr. Falls das nicht fertig wird, höre ich den Kunden schreien. Dann gibt es Ärger, dann möchte ich in ihrer Haut nicht sein. Dann treten wir vom Auftrag heute noch zurück und bestellen nicht mal mehr ein einziges Stück. Soll das schon alles sein in unserem Leben? Wir wollen ab heute endlich wieder was erleben. Immer nur Racke, das hat doch keinen Zweck. Wir sitzen jetzt im Zug, ab heute sind wir weg. Sind wir weg. Tja. 일단 진짜 코로나만 아니면 여행 가고 싶어요. 저도 그렇죠. 이렇게 막 아파트 주변에만 맨날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게 답니다. 저도 요즘에 여행도 잘 못 가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이제 7과를 하겠습니다. 오늘 6과까지 다 마쳤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자, 남은 시간 편히 쉬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